자, 니어 포스트에 두 명의 선수가 서 있고 팝 포스트에 많은 선수 있고요. 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. 자! 결과! 결과! 득점이에요! 들어갔어요! 인천 현대철이 아주 기분 좋은 세트피스 골로 스코어 1-0 전반전 리드를 가져갑니다. 아, 또 최진아가 골을 하나 주었네요. 그리고 귀여운 세레모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얼마나 기다렸을까요? 아, 카메라 봤어요! 봤어요! 네. 그렇죠! 아, 지금 골보다 이게 더 기쁜데요? 네, 결국 최진아 선수가 오늘 한 골을 넣고 멋진 셀레브레이션 기대에 부응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인천의 열쇠가 세트피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네. 아, 여기서 역시 해도 정확했고 골대 맞고 나온 공에 대한 집중력 최진아가 살려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오연희의 헤더였네요. 자, 오연희 선수가 4강전도 그렇고 이제 결승전까지 아주 중요한 그 골의 기점 역할을 했고요. 최진아의 멋진 셀레브레이션으로 스코어는 1-0 인천 현대제철이 결승전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오연희에서 골대에서 최진아로 이어지는 5골 최 커넥션이 또 이제 오늘도 빛났고요. 아,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네. 순식간에 골이 들어갔거든요. 그러니까요.